FM. 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차오가 같네 차오가 같아 2588 2588 2588 2588이 왜 차오가 같냐고요? 고객님 제발 한 번만 눌러서 확인해 주세요. 왼쪽 오른쪽 차오가 완전 같은 대리운전 번호죠? 응답하라 응답하라 2588 2588 응답하라 2588. 2015년 달러 자산에 투자하라. 2015년 달러 자산에 투자하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조언해 줄 수 있는 건 장기적 전망을 가진 대신 하우스 뷰뿐입니다. 다시 한번 조언합니다. 2015년 달러 자산에 투자하라. 대신증권. 투자 전 설명을 청취하시고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몰랐으니까! 화이트!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메르스 사태가 한 달 넘게 지속되면서 우리 정부의 부실한 대처도 하나둘 드러나고 있죠. 특히 메르스 초기 대응에 실패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 이 부실한 역학조사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역학조사관은 단 34명, 그것도 대부분 공중보건의들로 운영됐다는 사실. 이거 여러분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2,000명의 역학조사관이 활동하고 있는 미국과 비교하면 뭐 비교조차도 안 되는 얘기죠. 지난주 역학조사관을 두 배로 늘리는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걸로 제2의 메르스 사태 같은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김동현 교수와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나라 역학조사관 34명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34명이 전부 역학조사의 전문가라고 볼 수 있나요? 이들은,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은 이제 질병관리본부에 임용이 되어 있고요. 예. 나머지 이제 32명은 이제 공중보건의에서 이제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들은 이제 공중보건의 발령을 받고 나서 현장에, 지역 현장에 배치되기 전에 3주간에 걸쳐서 감염병 역학조사 관련 집중 교육을 받게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공중보건의 3년을 지나면서 역학조사관으로서 3년을 지나면서 이제 점점 실무 경험을 쌓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3주 교육을 받고 투입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의사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식은 확보가 되고 있겠죠. 예? 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주 훈련이면 충분한 건가요? 그렇다면? 아, 충분하지 않지만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들보다 훈련된 정예 요원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은 그렇지만 외국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 이제 뭐 저희가 흔히 이제 미국 CDC의 그 역학조사관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사 또는 이제 최소한 이제 2년의 보건학 석사를 마친 이를 대상으로 해서 2년간의 이제 집중적인 교육 과정을 거치면서 역학조사관을 배출하게 됩니다. 2년 그리고 정도를 이제 교육 과정도 예. 보면은 이제 감염병이 국한된 게 아니고 예. 뭐 자료 분석이나 질병 모니터링 등 역학 전반에 대해서 심화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감염병만 하는 모양이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근데 34명으로 진짜 이분들 고생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번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아주 헌신적으로 노력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34분이 역학조사가 34분이 이 메르스, 뭐 이게 거의 전국적인 현상이었는데, 이거,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게 신기한 거네요. 그죠? 아, 뭐,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는 것보다 어떻게든 했어야만 했던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온몸으로 막아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글쎄요. 아, 이분들 참 수고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도 이나마 잡힌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네. 그 역학조사는 병을 뒤쫓는 게 아니라 한 발짝 앞서가는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 모양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한 발짝 앞서가는 게 아니고 이게 뒤쫓아가기도 힘든 상황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그 이제 우리나라 이제 방역 체계에 대한 이제 고민이 이제 거기서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이런 그 공중 보건이 중심으로 해서 구축된 역학 조사관 제도는 어떻게 보면 이제 행정 당국에서 이제 이런 인적 자원 충원을 아주 쉽게 해결하고자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했다. 뭐 별도의 뭐 충원에 따른 비용 문제도 있는데 그 문제도 해결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공중 보건 인프라가 굉장히 미비한 우리나라 보하기도 힘들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시스템이 이제 고착이 된 것 같고요. 근데 이게 2000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이제 15년이 지나도록 이제 국가의 아주 기본적인 기능의 하나인 이제 방역을 이런 조직 체계로 운영해 왔다는 것은 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쉽게 생각했다는 사실 자체 이게 사실 근거도 불명확한 상태에서 쉽게만 생각한 거 아니에요? 결국은? 예,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2,000명이다. 수적으로도 우리보다 훨씬 많고 2년이라는 어떤 교육을 받고 그렇죠? 네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미국 시스템에 의해서 물론 인구가 다르기 때문에 미국하고 우리하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뭐 2,000명까지 우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이번을 계기로 좀 완비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우선은 뭐 역학 조사관이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그 공간을 좀 마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학 조사관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공중 보건 전문 의료 인력의 기본 풀이 있어야지. 그리고 이제 역학 조사관을 마친 다음에 이들이 또 평생 직업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그 잡 마켓이 안정적으로 있어야지 이들이 이제 안정적으로 이런 전문성을 쌓아나갈 수 있고 이런 경험들이 누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역학조사관에 대한 고민은 이제 공중보건 인프라를 어떻게 우리나라에 마련할 거냐라고 하는 고민으로 연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역학조사관 활동을 하고 나와서도 사실은 이제 그 공중보건이 딱 끝나면은 말입니다. 네네. 뭐 이 역학조사관으로서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가 우리나라에는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죠? 그렇죠. 다시 그냥 거의 대부분이 다시 원래 임상의사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군대 복무를 끝나고 민간인으로 복귀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소위 말해서 역학조사관의 숫자를 지금보다 두 배로 늘린다 하더라도 예? 네네. 숫자만 늘리는 뿐이지 시스템이 그대로 있다면 사실은 우리가 바라는 어떤 역학조사가 제대로 되는 것 이거를 좀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뭐 숫자가 늘어나면 지금보다는 나아지겠지만 예? 그렇지만은 이제 제대로 교육을 하고 이들의 경험이 지속적으로 전문적인 경험이 이제 누적돼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이렇게 구조가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급여를 주는 전문가들을 양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숫자만 늘리는 그런 것은 사실 좀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그 지금 잠깐 우리가 그 이번에 역학조사에 있어서의 실수 같은 것들 요거를 좀 되짚어 본다면 네. 이 삼성서울병원이나 이 건국대병원이나 지금 역학조사에서 실수도 좀 있고 아직도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이런 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좀 전에 처음 말씀하셨던 이제 삼성의료원, 삼성서울병원 같은 경우는 정말 큰 미스테이크이자 또 미스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역학조사가 진행되었는지 이 부분은 이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고 난 다음에 그 진행 과정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역학조사가 진행이 되는데 충분치 않게 이렇게 진행되는 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절대적으로 조사 인력이 부족하고요. 또 이제 조사 현장에 나가 보면은 그 조사 초기에는 지휘 체계가 마련이 되지 않아서 많은 혼선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는 좀 이렇게 완벽한 조사가 진행이 안 되고 놓치는 환자도 생기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와 같은 이제 공중보건 위기 대응 상황에서 현장에서의 대응 매뉴얼이 어때야 되는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매뉴얼도 실제로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 교수님, 우리나라의 네. 메르스와 같은 어떤 잘 알려지지 않은 전염병들이 또 이 돌 가능성이 있죠? 아, 그럼요. 반드시 다시 옵니다. 언젠지를 저희가 모를 뿐이지 반드시 다시 올 겁니다. 그러니까 메르스뿐만이 아니고 다른 전염병이 반드시 다시 온다. 네, 그렇죠. 예. 이번에 그 어쨌든 이번에 교훈 삼아서 좀 잘 해야 될 텐데 그게 참 걱정해요. 예? 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림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김동현 교수였습니다. 신유래 출발하세요.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 메가헤르츠 YTN 뉴스 FM 신유래 출발 새 아침. 그리스. 이 그리스의 은행 문이 닫혔다고 하죠. 증권 시장도 문을 닫았다고 하고. 휴일 저녁 그리스 정부는 은행 영업 중단과 자본 통제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놨는데요. 어쨌든 그리스는 내일까지 15억 유로를 IMF에 갚아야 하고요. ECB라고 그러죠. 유럽 중앙은행. 그리스 은행에 대한 긴급 유동 지원 한도를 올리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어젯밤에 결정이 됐었죠. 결국은 국가가 빚을 갚지 못하는 상태니까 국가 부도, 우리가 디폴트라고 그러죠. 여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지금 그리스 경제 상황 과연 어떤지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김정식 교수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스, 이게 이제 그리스의 사태에 대해서 일단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네, 그리스는 이제 국가 부채가 많고 또 재정 적자가 심해 가지고 이제 그 유로존 다른 나라들이 그리스를 이제 도와주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이제 무료로 도와줄 수는 없으니까 도와주면서 이제 도로 갚을 수 있도록 그리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그리스 경제에 대해서 구조 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 구조 조정이 대개 이제 공무원 연금 삭감이라든지 또 세금을 올린다든지 정부의 재정 지출을 줄인다든지 이런 그 국가의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그런 조치들이었죠. 그런데 예. 이번 1월 달에 이제 그 그리스 선거에서 급진 좌파 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이런 그 구조 조정을 그 안 하려고 이렇게 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근데 구조조정 안 하면서 돈은 달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예? 네. 어유 이분들 배짱도 진짜 대단하시네. 우리나라는 IMF 저거 하면서 온갖 구조조정하고 금모으기하고 다 그랬잖아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이 급진좌파 쪽에서는 구조조정 그 재정지출을 줄이고 이렇게 하면은 경기가 침체되기 때문에 또 세수가 줄어들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그 구조조정이 좋지 않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구조조정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빚을 못 갚겠다고 선언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 빚을 갚을 때니까 네. 기한을 연장해 달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채권단에서는. 구조조정을 해야지 기한을 연장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서로 이견이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어젯밤에 ECB 유럽중앙은행이라고 하죠. 그죠? 유럽중앙은행이 소위 말해서 이 긴급 유동성 지원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 이런 결정을 어젯밤에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네.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동안에 ECB라든지 그 채권단에서는 구조조정을 하면은 기한도 돈을 갚을 수 있는 기한도 연장해주고 돈도 또 더 많이 빌려주겠다. 돈 더 많이 빌려주겠다. 네,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리스는 그 부분을 7월 5일 날 국민투표에 붙여가지고 물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 채권 돈을 갚아야 되는 시한은 이제 6월 30일까지니까 지금 그리스가 디폴트에 빠지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6월 30일이면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어. 오늘이 29일 아닌가요? 내일이네요. 내일. 예? 네네. 아이고 이거 당장 내일이네요. 이거. 아유 저는 한 이번 주말인가 지금 요새 날짜 가는 걸 몰라가지고 말이에요. 그런데요. 자 이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짚어보죠. 근데 실제로 그리스가 만약 디폴트, 국가 부도 사태를 맞게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예? 네네. 실제적으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는 많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하고 뭐 경제 관계가 그렇게 수출이라든지 그다음에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에 예. 그리스가 그리스 경제가 어려워져가지고 디폴트 상태에 빠져도 우리 경제에 영향은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리스가 디폴트에 빠지면서 또 그리스가 이제 유로존에서 이제 탈퇴할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유로존 전체 경제가 상당히 불안정해지면서 우리나라의 유럽 대유럽 수출이라든지 또 우리나라에 투자한 그 유럽 자금들이 빠져나가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유럽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죠? 네. 근데 교수님 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당구 많이 치셨어요? 그 옛날에 많이 당구 쳤잖아요, 대학생. 네, 네, 네. 쓰리 쿠션이라고 그러죠. 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쓰리 쿠션 한 바퀴 돌아가지고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환율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환율 부분도 있고, 예. 뭐 그 외에도 뭐 그 우리나라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부분, 투자된 돈이 빠져나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그 올해 세계 경제에서 가장 그 불안정한 그 큰 충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대개 그 경제학자들이 그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한다면은 그 충격이 세계 경제에 어마어마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의 디폴트가 이제 1차적인 그런 그 직무다. 상황이라면은 예.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가 과연 유로존에서 탈퇴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그 이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요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스가 디폴트를 맞게 된다면은 실제로 유럽의 이 금융이 흔들리게 되고 이렇게 되면 안전한 통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서 일본 지금 엔화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엔화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엔화는 오히려 올라가서 우리 입장에서 볼 때에는 뭐 나쁜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유로화가 약세가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엔화가 강세가 되고 예. 또 우리나라 통화도 또 강세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런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나라 통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복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아시다시피 이제 그 그리스가 그 만약 유로존에서 탈퇴하면은 러시아하고 또 가까워질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가 러시아하고 가까워진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쉽게 그 서방 국가에서 그리스를 내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또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그 우리나라 통화도 강세가 되고 일본 엔화도 강세가 되고 달러는 당연히 강세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디가 더 강세가 되느냐 하는 문제겠네요. 그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서 그죠?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교수님께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무래도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를 하면은 우리나라 경제에는 그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디폴트까지만 본다면은요. 탈퇴까지는 안 가고. 디폴트까지만 간다면은 뭐 그렇게 우리나라 경제는 큰 영향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교수님께서는 디폴트가 되면 그 다음에 브렉시트, 유로존 그리스가 탈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는, 그게 만약 그 장기화된다든지, 네. 또 그런 사태가 그 주변국 이탈리아라든지 포르투갈이라든지 터키라든지 이런 데로 확산될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복잡해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만일 말이에요. 물론 뭐 교수님께서도 그분이 오시지 않는 이상을 잘 우리가 뭐 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네네. 그렉시트적이 디폴트가 되는 거, 그리스가 이제 부도 사태가 나면 그렉시트 유로존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는 그렇다면 올 연말 정도로 보십니까? 어느 정도 보세요? 그 부분은 뭐 쉽지 않은 부분인데 저는 뭐 그렇게 그 부정적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적인 국제 정치적인 그런 요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디폴트 될 가능성은 높지만 그죠? 네. 하지만 이거 디폴트라는 것이 유로존 탈퇴로 이어지기까지는 좀 그건 두고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디폴트가 일어났을 경우엔 환율이 요동치긴 하겠지만 생각만큼 우리나라의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그죠? 단기적으로는 근데 만약 그것이 확산된다면은 다른 나라로 또 그러면은 상당히 큰 영향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만약 그리스에 국한된다면은 예. 뭐 그렇게 큰 영향은 좀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예.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김정식 교수였습니다. 델몬트가 새로 나왔어요. 싱싱한 과일로 꽉꽉 채우면 짠! 이게 바로 자연맞춤 그린주스. 과일 그대로 맛을 낸 건강한 델몬트 자연맞춤 그린주스. 우리 그린할까요?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모였으니까! 화이트! 기록을 만들다. 150만의 신뢰로. 기회를 만들다. 1.5% 금리 혜택으로 더 크게. 르노삼성자동차 150만 대 판매 기념 1.5% 혜택. UR SM357 QN5 모두 누려보세요. 36개월 할부 기준. Better and different. 르노삼성자동차. 신율의 출발세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2015년 올 여름 영국 옥스퍼드에서 개최되는 국내 유일한 영어 캠프를 만나보세요. YTN 라디오가 주최하는 옥스퍼드 영어 캠프는 자녀들의 영어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드립니다. 캠프가 끝난 뒤에는 서유럽 투어의 기회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에서 체험하는 YTN 옥스퍼드 영어 캠프. 자세한 문의는 웹사이트 ytncamp.com이나 02-723-05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세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사는 게 뭐라고 대단한 거라고 우리가 뭐라고 기쁨이 된다고. 와,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모였으니까! 화이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즐거운 시간 교촌뿐이야 우리 사이 최고니까 교촌뿐이야 우리 사이 최고의 순간 교촌치 맛으로 세상을 열다 1577-1991 교촌치킨. 예, 지금 8시 34분 19초 지나고 있는데요. 월요일의 출근길 이제 거의 마무리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 교통상황 궁금하시죠?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 출근길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도로의 열기가 너무나 뜨겁습니다. 고속도로 특히 많이 밀리는데요. 오늘 고속도로 교통량도 많고 사고 소식도 자주 들립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 남이분기점 부근 사고가 있었고요.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신월 부근에서도 사고가 있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따라 외곽 쪽으로는 오늘 서서울 요금소 부근 사고 여파로 아주 길게 밀립니다. 광명에서 조남, 안산에서 비봉까지 15km 구간 더디고요. 이후로도 화성휴게소 지나는데 답답한 흐름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판교에서 반포까지 15km 구간 밀리고요. 외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 신갈에서 수원까지 더딥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고수들이 뽑은 정치 고수 순서입니다. 이 시간마다 만나는 여의도 고수 두 분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문학진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참 지난주에 일이 많았어요. 예, 자, 두 분께서 뽑은 정치 고수 한번 알아보죠. 먼저 신지호 의원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번 주에 이제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으로 뽑았는데요. 그거는 제가 이제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뽑았어요. 그러니까 뭘 잘해서 고수였다라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후 정말 칠선 의원답게 정치력을 발휘해줘서 고수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에서 이제 고수로 뽑아봤습니다. 근데 이유가 이래요. 요새 그 보면요. 저는 이제 정치학도로서 또 예, 정치권에 몸담아. 학도가 아니라 학자시죠. 정치학 박사를 받으셨는데 예. 학도면 어떡합니까? 예. 원래 겸손해요. 아, 예. 예, 그리고 이제 정치권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참 좀 이렇게 참담한 마음인데 정치가 좀 실종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뭐 동양적 문법으로는요.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라고 그랬고요. 서양적 어법으로도 정치는 다양한 이해 갈등과 그런 충돌을 이렇게 조정 타협하는 아, 뭐 이런 건데 지금 보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여권에는 박근혜식 일방주의가 있고 야권에는 문재인식 일방주의가 있어서 민생을 외면하고 오로지 자신의 권력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예.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 실종돼 버렸는데 그래서 지금 유승민 뭐 찍어내기 전국에서 여러 가지 지금 다양한 충돌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도 친박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께서 좀 그 산전수전 다 겪은 분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잘 좀 조정해내는 역할이 돼서 정치 고수에 등극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근데요. 지금 서청원 전 대표와 이정현 최고위원 두 분이 오늘 최고위원 평택에서 열렸죠.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을 안 한 것으로 좀 아까 떴는데 그런데 지금 다시 알려진 소식에 하면 오늘 오후 3시 최고위원회를 다시 소집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평택에서 한번 아마 서울에서 한번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아마도 이제 그 평택 최고위원 현장 최고위원회에는 이제 김무성 대표가 이제 최고위원을 주재하니까 그쪽에서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렇게 충돌하는 거를 좀 이렇게 냉각시키기 위해서 평택이 멜스의 진원이지 거기 가고 집안 싸움하기가 참 눈꼴시럽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늘 또 연평해전 또 저기이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박 최고위원들은 거기 가서 유승민 뭐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보고 별도의 그 또 최고위원을 요구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네요. 예. 그 저기 오늘 최고위원회의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유승민 원내대표의 이게 결정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문 의원님은? 오늘 결정이 뭐 될지는 뭐 모르죠. 제가 뭐 그 당 당원도 아니고 최고위원도 아니고 대표도 아니고. 그런데 아마 저희가 이렇게 지켜보건대는 그 들리는 얘기가 그렇잖아요. 저 존경하는 우리 저 박근혜 대통령이 한번 그 레이저 빔을 쏘면 그러면 살아남지 못하더라. 이게 그 이 철칙처럼 돼 있어요. 쏜 거거든요. 정확하게 이 타겟을 딱 설정을 해서 유승민 원내대표 너는 안 된다. 같이 갈 수 없다. 레이저 빔을 아주 정확하게 쏜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 법칙이 맞다면 그렇다면
제가 보건대는 유승민 원내대표 아마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원내대표로서. 이제 레이저빔을 이 보스가 정확하게 목표 설정해서 쐈기 때문에 이 친박이라는 지금 새누리당 내 그 뭐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요. 하여튼 친박이라고 일컬어지는 집단은 그 보스가 쏜 그 레이저빔의 방향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을 가진 그런 훌륭한 분들이거든요. 아마 그대로 움직일 겁니다. 뭐 최고위원회의 저 평택에서는 아까 신 의원 얘기대로 천안함 그 때문에 거기 가서 그런 얘기하기는 연평, 적절치 예. 않기 때문에 해전입니다. 연평 해전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적절치 않아서 아마 오전에 왔다고 보고 오후에 뭐 다시 소집했다. 지금 처음 든 얘기인데. 저도 지금 그 레이저빔의 방향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제 기총소사도 하고 대포도 쏘고 아마 하려고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원내대표라는 것이요. 뭐 청와대하고 꼭 일심동체로 굴러가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중요한 건 청와대 입장에서는 원내대표 이 여당을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청와대에서 불신하는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의 역할을 하기가 힘든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물론 힘들긴 하지만요. 이런 걸 공개적인 형태로 이렇게 표출시켜서 오히려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국민들을 낙담을 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는 이건 정치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런 당청 간의 갈등이 있으면 자기들끼리 저녁 때 회동을 하건 뭐 누굴 쥐어받건 말건 그래갖고 거기도 조정 타협을 해가지고 적어도 국민들 앞에는 좀 질서 정연한 모습으로 선을 보여야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장군이여 명군이여 하면서 청와대와 여의도 간에 그냥 이렇게 그 집안 싸움을 하고 있으면 이게 누가 봐도 민생을 위한 집안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전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문학진 의원님은 그럼 고수를 누구를 뽑으셨어요? 저는 그 지난주에인가요? 정의와 국회의장을 이 저 고수로 뽑은 적이 있는데 지난 한 주 이렇게 보면 다시 우리 정 국회의장을 꼽게 되네요. 뭐 중원본 할 것 없이 정의와 국회의장이 이번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211명 여야가 압도적으로 찬성표를 던져서 통과시킨 거 아니에요? 그러자마자 청와대가 이렇게 거부권 저 시사하는 발언을 바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정식으로 이 거부권 행사 6월 25일인가 이제 대통령이 했잖아요. 그 어간에 몇 주 동안 정우야 국회의장이 걷어붙이고 나서가지고 중재안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어 공부시켰잖아요. 이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고 이 완화했다 이제 표현을 요구와 요청이 뭐 요구는 좀 센 거고 요청은 좀 약한 거다 뭐 이제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국어 공부 좀 시켜줘서 고맙고 그 다음에 왜 이 국회가 그럼 뭐 요구가 됐든 요청이 됐든 하면 행정부가 처리한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청와대로 보냈는데 그걸 또 청와대 대통령이 그랬는지 무슨 어떤 수석이 그랬는지 비서실장이 그랬는지 앞에 검토해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또 토를 달았어요. 이게 마음에 안 든다 이거지. 그래서 정의원 회의장이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아니 도대체 말이야 입법부가 뭘 요구든 요청을 했을 때 행정부가 뭘 처리하기 전에 검토도 안 하고 그냥 처리하는 게 있어요. 검토해서라는 문구를 꼭 넣어야 됩니까? 라고 전국회의장이 받았더라고요.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국회의장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법에 따라 보이는구나. 이번에 이제 거부권 행사 6월 25일 날 대통령이 하고 나서도 국회의장이 기자들한테 법에 정해진 거거든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거부권을 행사하면 우리 법에는 딱 못 박혀 있다고요. 국회가 제의에 붙인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 법에 따라 법에 정해진 대로 국회의장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제의에 붙이겠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참말로 좀 훌륭한 새누리당이 바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자마자 의원총회 열어가지고 당론으로 지금 정해버렸어요. 이게 제의 안 붙이고 그냥 놔두면 새누리당이 저 국회 과반수 의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동 폐기된단 말이에요. 19대 국회 임기 끝나면 그냥 자동 폐기. 없던 일이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국회의장이라도 이게 여당이 원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이 국회에 안 들어오면 그러면 이건 뭐 진짜 꽝 되는 거죠. 정우야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정말 허탈할 수밖에 없는데
어찌됐든 지금까지 국회의장이 하는 그런 그 발언들을 보면 법에 따라서 그리고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 돌파구를 좀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의회 민주주의자로서의 예. 그런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예, 근데 검토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기사에는 안 뜨는데? 아니에요. 그거 한번 다시 찾아보세요. 저는 뭐 여러 군데서 봤는데요. 청와대에서 예. 왜 검토해서라는 이게 없느냐 그런 반론 제기를 해서 국회의장이 아니 도대체 세상에 말이야 행정부가 뭘 하면서 국회가 아무리 뭐라고 요구를 했든 요청을 했든 그냥 처리하는 경우가 있느냐 예. 다 이래저래 검토를 해서 처리하지 예. 검토란 말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그건 대차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공개적으로 그걸 제가 좀 더 찾아보고 확인하고요. 예, 찾아보세요.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문 의원님께 또 신 의원님하고 문 의원 두 분께 여쭤보는 게 지금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회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금 이건데 여태까지 72차례의 거부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73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건데 제가 궁금한 게 이게 거부권 행사한다는 게 국회를 통과한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국회를 통과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야 합의에 의해서 통과된 법이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한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여당 단독으로 했다. 그러면 거부권 행사 안 했을 거예요. 아마 대통령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야 합의에 의해서 다 통과된 법에 대해서 73차례, 73차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는데 여야 합의에서 됐다면 211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230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여태까지 쭉 그 거부권 행사라는 건 여야 합의에서 다수의 의원이 찬성한 거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이 73차례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이번만 왜 그런 그게 이번에 그러니까 그 핵심은요. 예. 6월 25일 대통령의 그 국무회의 발언의 핵심은 73번째의 거부권 행사가 아니고 여당 원내대표 찍어내기에 있었기 그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죠. 두 네. 부분은 다른 거죠. 근데 네. 사실 이론적으로 보면 거부권 행사와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어떤 그 거부적 거부권이 아니라 이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실제로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지고서 211명이 되는 여야 의원이 합의한 건데 왜 그걸 거부권 행사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 방금 신현도 얘기를 했는데 예. 이게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임과 더불어 예. 6월 25일 그 대통령 발언을 보면 16분 동안인가 발언을 했는데 예. 그중에 한 12분을 이 여당 지도부 또는 정치권에 대한 맹폭으로 일관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게 그러니까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임과 동시에 네.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거부권이라고들 보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신 교수는 네, 네. 여야 합의를 본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지금까지 해온 게 73차례다. 그렇죠.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네, 네, 네. 지금 이 상황은요. 아마 여당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했어도 야당은 반대하고 근데 새누리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했어도 거부권 행사했을 것이다라는 추론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유승민 원내대표하고는 도저히 같이 못 가겠다 하는 게 아주 그냥 딱 그 안에 깔려 있거든. 왜냐? 코드가 안 맞는다. 제하고는 도저히 같이 정치를 못하겠다. 정부 여당 같이 못 가겠다 하는 거를 아주 만천하에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거 여야 합의에 대한 거부권이라기보다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정확한 찍어내기 위한 거부권 행사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근데 이거죠. 그건 그냥 야당 내부, 여당 내부의 문제 아니에요? 아니, 근데 나는 이 여당 내부의 문제를 대통령이 말이에요. 예. 대통령이. 예. 대통령은 여당의 최고 지도자이기도 하면서 예. 국정 최고 지도자입니다. 예. 그러면 이 국정을 다 이렇게 보면서 발언도 이게 일정 부분 정제된 발언을 해야 한다고. 그런데 이거는 예. 새누리당 최고 지도자로서의 발언이었음은 물론이고 어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어떤 특정 계파 보스의 발언이었다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말이야? 그 아무리 원내대표가 자당의 원내대표가 그 의원들이 그 새누리당 의원들이 선출한 원내대표 아닙니까? 대통령은 그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의원들의 뜻에 따라 선출된 원내대표를 그렇게 딱 찍어서 예. 니는 안 되겠다. 이거는 특정 계파 보스의 발언에서 6월 25일 거부권 행사 발언은. 제가 이거를 왜 여쭤봤냐 하면 지금 야당이 이제
이 국회 메르스를 제외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이제 국회를 일단은 스톱을 시킨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명분이 뭐냐면 이 거부권 행사 국회와 국민을 무시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만약 두 분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집중이 됐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국회 국민에 대한 이 무시다라는 것이 문재인 대표의 워딩인데 만약 그거에 집중한다면 국회 이퀄 유승민이 되는 거, 유승민 원내대표가 국회가 이런 꼴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아, 그 야당, 야당에 그래서 저는 그런 논리도 사실은 선뜻 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야당이 여당을 여권을 공격하는데 좀 쉽지가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도 행사하면서 유승민 실질적인 사퇴를 요구했잖아요. 예. 그럼 두 가지인데 그래서 반은 받아들여지고 반은 안 받아들여진 거 아닙니까 이제까지? 그래서 뭐 그런 건데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 그래서 이제 경로를 하셨다고 얘기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상은 거부권 행사라기보다도 유승민 사퇴에 더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 전국이 급냉하고 있는 건데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의 집안 싸움을 가지고 뭐라고 공격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이 명분으로 삼을 수 있는 거는 아 왜 이런 걸 갖고 여야 합의로 처리된 거를 거부권 행사에서 이토록 어렵게 만드느냐 하는 그 포인트인데 사실 문제의 핵심은 여당 내부의 여권 내부 왜 집안 싸움이 있잖아요. 권력 뭐 네. 예를 들면 그런 게 거죠. 네, 그런 네, 거가 네. 이제 아주 가장 핵심적인 네. 그 원인이라고 보고요. 여권 내부에 그러니까 대통령과 여당의 원내대표가 유승민 원내대표가 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걸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때부터 이제 삐끗하기 시작한 거라고요. 이게 그게 이제 법인세 인상이란 예. 말이에요. 예, 그때부터 이 대통령은 저 사람 말하자면 이 정책의 기조에 있어서 같이 가기가 어렵겠다라고 난 결정적으로 봤다고 봐요. 그다음에 뭐 이 사드 고고도 미사일 이거를 유승민 원내대표가 공론화시켰죠. 예. 필요하다고. 그런데 예. 정부는 지금 그 이제 이 저 NCND 비슷하게 나가는 예.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뭐 요청한 바 없다. 예, 맞지 않는다. 하여튼 코드가 맞지 않는다. 기본적인 스탠스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거의 불변으로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 그게 이제 핵심이고 그러면서 예, 박근혜 대통령의 저 인식의 기저에 뭐가 깔려 예. 있느냐면 저는 지금 이번 사태를 이렇게 보면서요. 예. 1954년과 1971년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1954년은 제가 태어난 해인데 이승만 대통령 때입니까? 그때 삼선 개헌, 삼선 가능하게 하는 개헌했잖아요. 예. 그때 이 저 소달구지 말달구지까지 다 동원을 해서 소도 원하고 말도 원한다 이렇게 아주 민의 조작했다고요. 시켜내리고 마무리하십시오. 71년은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인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 뜻 거슬려서 국회에서 내무장관 이게 해임한 가결시켰다고 그래서 당시 중진이었던 김성근 의원 중앙정보부 그러다 코털 뽑았거든요. 그리고 날려버렸어요. 딱 그게 생각나요. 좀 방법만 구체적 방법만 다르지. 그러니까 입법부를 행정부의 하수인으로 보는 그런 사고방식이 기저에 깔려있다.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듣는데 오늘 두 분 사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개편을 하기 때문에 요 코너는 오늘 여기서 줄이고요. 두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어디 박근혜 대통령을 너무 존경해서 끝난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시간이 너무 오바했어요. 예, 지금까지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문학진 전 새정치민주연합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누 아이스 아메리카노, 카누 아이스 라떼, 카누 아이스 카푸치노. 얼음과 카누 싱글샷만 있으면 여름에도 카누를 다양하게. 카누라면 어떻게 즐겨도 맛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쿨한 카페, 카누. 당신의 새 협주곡은 큰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의사의 최면 치료는 좌절한 작곡가에게 힘을 주었고 그렇게 탄생한 이 곡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입니다. 대한항공 러시아 4개 도시 운항 Korean Air.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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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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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 가족이 된다. 당신의 안심과 당신의 희망을 위해 LIG 손해보험이 KB 금융그룹의 가족이 됩니다. 된다 된다 LIG 손해보험의 새 이름 KB 손해보험.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전 내일 오전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